요 샐러드는 안 씻어도 되나? 아, 여기 눈금이 있구나. 한번 먹여보려고요. 외출했을 때 먹기 전에 한번 연습? 집에서 괜찮은지. 이게 또 맛이 궁금하기 때문에. 맛있다. 강빈아, 그건 일동 후디스. 배부르지? 여러분, 낫토를 이렇게 찌까만한 그릇에 담는 사람. 샐러드하고 먹겠습니다. 다 먹어가네. 작아. 딱 들고 먹기 편하지 않아? 그건 또 그렇네. 호로록 호로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네 좋네 좋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 루나3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광고한 적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20년 2월쯤에 얘를 첫 광고를 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루나3 정말 자주 쓰게 되나? 돈 주고 샀는데 안 써가지고 아깝게 될 일은 없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걸 서너 달좀 빡세게 사용을 하다가 피부 상태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안 쓰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실에 놓여져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거 작동을 할까? 해가지고 딱 켜봤는데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오래 간다더니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는구나. 제가 체감상으로는 6개월은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제가 폼클렌저 좀 묻히고 올게요.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좀 생기더라고요. 얼굴에 폼클렌저 한번 해주고, 저는 임신을 거치면서는 볼 쪽은 잘안 해주고, 요렇게 가운데 길 위주로만 좀 해줘요. 미간이랑 코 타고 내려오면서 옆쪽에도 좀 해주고, 턱. 그래서 너무 오돌토돌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비벼주고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이 진동을 대주기만 해요. 그리고 뭐 오늘은 조금 각질이 이쪽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해줄게요. 기계가 꺼질 때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기계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가 좀 쓱쓱 해주고 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냥 제가 알아서 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에만 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분적으로만 피지 과다로 인해서 뭔가 많이 올라오고 막 각질이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부분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피부가 너무 얇은 볼은 많이 해주지 않거나 아예 해주지 않으면서 얼굴 부분 부분에 딱 알맞는 각질 결 케어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세수 좀 하고요. 아, 이거 그냥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실리콘이라서 그냥 이렇게 탈탈 털어주고, 그냥 진짜 저 여기 너저분하게 쓰는데 이런 데다 아무렇게나 세워주면 돼요. 제 주변에도 뿌레오 루나3 사용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30대여서 좀더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나 괜히 산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번씩 손이 가던데 하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만 살짝만 해줘도 메이크업 먹는 게 다르니까 만족도가 정말 높은 뷰티 디바이스랄까? 지금 닥터세라마이드나 이렇게 먹여주고요. 르네카락 한번 살짝. 저도 여기에 처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달 앰플. 자, 항산화 잘 챙겨줘야 돼요. 항산화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각질 케어가 잘 되어 있어야 이 스킨 케어도 쫙쫙 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우리 언니들 아십니다. 아시죠? 구달 크림 막. 이렇게 목에도 발라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뒤에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시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셔도 되고, 저는 몇번좀 따라 해보니까 또 저만의 루틴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켜서 목에도 발랐잖아요. 신경을 써줘서 그런지 스킨케어적으로도 좀 이렇게 채워지고, 얘로도 해주고 해서 뭔가 좀더 채워지는 느낌?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림프선 같은 데도 자극을 해주면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여기 턱살 밑에 이렇게 넣어주는 데도 쓰고 있어요. 데콜테도. 그리고 이런 데 갖다 대면은 생각보다 얘가 진동 세기가 괜찮아요. 그 약하지 않아요. 요 정도. 아무튼 얘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처박아두게 되는 그런 뷰티 디바이스는 아니라는 거. 내가 어제 어지러운 흔적이구만. 엄마 갔다 올게, 강빈아. 안녕. 후딱 갔다가. 이거 2개만 제가 가는 길에 좀 버려야겠어요. 공사해요. 성공사. 강빈.
사무실 갔다가 먹을 것 좀 사서 가려고요. 어? 이게 누구지? 버둥버둥. 왜? 아니 그럼 내가. 아이 지금 어떡하지? 아 바본가 봐. 크로퍼. 야. 여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역시 빵은 폰드팡. 여기는 옆에 빵집이 생겨도 워낙에 단골들이 많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이유식 또 만들어야 되네. 강민아, 우리 이제 시판 먹어볼까?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야. 너무 맛있지? 미친놈이지? 장난 아니네. 와 장난 아니네. 나 내가 먹어본 크로플 중에 최고. 나도 어. 와 아, 이탈리아 필요 없어. 이탈리아에서 이거 먹어봤어? 아니 그냥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해봤어. 와 그치? 미쳤어. 어쩌면 이런 맛을 내? 저희가 산 이유식 의자가 왔습니다. 매장에서 안 쳐보고 여기 또 완성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거가 되게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어요. 스토케 트리트랩을 사려고 갔었는데 안 쳐보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더 크면 트리트랩이 나올지 몰라도 얘가 좀 이렇게 유모차에 앉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눕힐 수도 있고 해서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미리 알았으면 이거를 먼저 샀을 것 같기도 해요. 강빈이 그새 낮잠? 약간 초저녁잠? 자고 일어나서 이유식을 한 번 더 먹이려고 합니다. 자, 뉴 의자 착석! 빠바바! 빠바바바! 근데 뭔가 안정적이다 훨씬. 그러니까. 브로콜리가 되게 싫은가 봐. 엄마도 싫어. 아, 엄마. 아오. 아오. 안 싸게. 아.
10시 3분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의 비빔밥을 더 먹을 거고요. 이거 얼른 얼른 먹어야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게장, 고기, 고기. 아, 그릇 좋네. 이렇게 한상 차림. 엄마가 고기에 파랑 이런 것 좀 썰어서 더 맛있게 해 먹으라고 했지만 없어도 맛있다. 그래, 애기를 페이스타임을 해놔야 마음이 편해. 게장은 무슨 일이며? 떠나라, 노동자야. 아침 식사! 오늘은 이런 스크램블하고 브런치를 시켜보았습니다. 좋다. 그만 오세요. 자, 비누라. 이제 눈을 못 뗍니다. 팔꿈치가요, 마탱이가 갑니다, 여러분. 건장한 남성 팔꿈치로 마탱이 가고요. 하도 되니까 테니스 알고 저랑. 이거는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직업병 있는 거랑 똑같아. 가미 잘 가. 안녕. 아빠 보네. 영차. 옳지? 영차. 헤이. 왔다. 시드주 피나잖아. 여러분, 뭔가 렌트카를 보내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얘를 드디어 보냅니다. 이게 유축기. 저는 이 메달라 심포니 유축기 너무 잘 썼어요. 모유 수유 6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유축기를 좀 저렴한 걸 구매할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 대여료가 저는 꽤 많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일하면서 아기를 모유를 하겠다는 그런 가고 하나로 쟤를 빌려가지고 썼는데 5개월 완목, 6개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혼합해갖고 지금 분유하는데 제 스스로 할 말을 여기다가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냥 잘했다! 젖꼭지 뜯겨가지고 출산보다 더 아픈 고통의 날도 있었고 이 조그만 거 면역력 좀 길러주겠다고 열심히 먹였던 그것도 뭐 한번 해볼만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얘랑 좋았던 것도 있던 것 같고 모유 안 하니까 또 편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뭔가 일로 졸려 이제 실버라인이 조금 더 빡세진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까지 실버라인 다 하려고 하니까 물론 저도 같이 육아를 합니다 유축기를 보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졸리다 아니 머리를 어제 낮에 감아 안 돼 왜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야 인간적으로 머리 이틀은 그냥 뽀송뽀송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강민이랑 좀 놀아줬으니까 아직 오전이긴 하지만 후딱 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파일 관리 어떻게 하냐고 가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원본은 다 지웁니다. 원본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저는 외장하드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그냥 완성본만 다 갖고 있었거든요. 우자막본을 뽑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얘가 엄마를 알까요? 어, 벨소리. 제가 일하고요. 얘가 아빠랑 거실에 있으면 되게 많이 찡찡거려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데리고 오면요. 잘 있어요. 이 젊은 아이가. 저를 알까요? 애는 이렇게 붙들고만 있어도 참 기운이 좀 빠져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 건강한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아마토르 또 커피 주문했습니다. 단도 50! 아, 저 단 거 안 좋아합니다.
강빈이 나 아빠 너무 좋대. 가고 싶대. 누나. 빠밤! 바람아. 지금 고릴라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얘가 생각보다 청소를 아주 잘한다고요. 그리고 힘이 진짜 센 로봇 청소기라가지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을 흡입을 하면요, 그 머리카락 안에서 똑똑똑똑 잘라요. 그걸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돈내산입니다. 로봇 물걸레도 산다고 지금. 이분이 로봇 물걸레 사달라고 지금. 네.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벨루티보다 로봇 물걸레? 벨루티가 좋은데? 아... 여기 지금 청소했다고 갔어요. 어디 갔어 얘? 어? 여기? 오, 리리가네. 얘가 소리가 크면 울잖아. 맞아. 근데 또 로봇 청소기엔 안 우네. 머니까 소리. 아니 여러분, 신생아 때 좀 괜찮다가 또 자꾸 여러 번 매려니까 이게 끈 매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애가 이렇게나 크고 안기는 걸 좋아하고 나서 다시 얘를 썼는데 오히려 애가 덩치가 커지니까 더 편하네요? 그리고 아기 띠를 하는 것보다 확실히 어깨 무리가 덜 가요. 이쪽 팔 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니까. 발지저님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무가 있나? 없다고 봐야지. 아 여러분 혹시 실버라인은 왜 요리를 안 하냐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지금 이분이 칼질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얘를 아는 김에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 쌀이 지금 났는데 거의 나무인데? 어 괜찮아. 우리 할머니 감자 나무보단 낫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 어머 이거 감자가 와인 다 핀너 입에 두 쌍이네. 이거 먹으면 안 돼. 응?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이거 깎아 내비려야지. 괜찮아. 아니 독성이 있어. 아 그거 잘라면 돼.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댓글에 어떤 눈치를 보고 지금 실버라인 요리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닙니다. 강민이 엄마랑 화장실 좀 갔다 오자. 동강동강? 어, 한 1cm? 아 1cm 내가 기가 막히게 맞추지. 그렇지 그렇지. 얇게 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엄마가 대충 할게. 표고버섯 가루는 그냥 있으면 의미 없이 넣는 거야. 강민아 이거 고춧가루 냄새? 아, 쏠쏠 떨어요? 참기름? 생강즙 한 개. 짜잔. 강민아 이거 다 젖어. 이미 젖었어. 알렸어요. 긴장. 생선은 병어를 먹을까? 드럭 내가 다 해봤자고. 그렇지. 작은데. 맞아, 조금 작아 이게. 싹. 아이고 미안. 왜 미안해? 아 이게 아니다 그랬어. 아, 미안하다고 안 했어. 기가 좀 이상하다. 아이고 미안. 타이머를 또 이용을 해보자.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콩 반찬을 아십니까? 이게 또 경상도에만 있다는. 나도 처음 봐. 시집 와서 처음 보제. 우리 이모가 보내준 거창은 뭐다? 풍전복집과 성정을 가시면 됩니다. 먹고 싶다. 강민이 이모 할머니 보러 갈래? 사실 엄마 아까 장어 먹으러. 엄마 먹는 거 봐봐라.